이번에는 탑에 사는 방패님 골드시구요. 인벨을 가져가 핑이 찍히네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마법공학 뽑기 환영합니다. 다음으로 좋아하는 스킨이라 일단 합격입니다. 그래서 전멸벽공으로 홍을 하시는데 이거는 좀 투머치긴 합니다. 저는 저 같으면 사실 그냥 2로 이렇게 밀기만 했어도 벽각이 나왔을 거고, 완벽하게 홍을 그러니까 연계를 안 하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잡은 거기 때문에 굳이 전멸을 쓸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완벽하게 잡았으니 됐죠. 헤카림 위치가 보였고 라인전 시작됩니다. 1레벨 2를 찍었기 때문에 그래도 2를 최대한 사용하면서 즐겨나는 모습이죠. 괜찮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거는 착취가 돌아오는 타이밍을 보고 2를 쓰셨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네요. 착취가 묻은 평타냐 묻지 않은 평타냐는 천지 차이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러면은 일단은 2레벨은 대충 맞춰 찍었죠. 와군 원거리 미니언이 더 많아서 싸우면 비교환을 하면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죠. 유인을 한 것까지 좋고요. 근접 파이팅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는 아마 헤카림이 정복자가 풀스택일 거예요. 오스택이죠. 이거는 정복자를 스택을 꺼놓고 싸우는 게 좋습니다. 정복자 스택이 꺼지자마자 들어가는 거 좋았고요. 상대방이 마나도 이제 거의 다 써가기 때문에 도란방패 시작을 했었네. 호응을 할 때 어차피 벽각은 안 나옵니다. 어차피 벽각은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부시로 들어가서 상대방에게 몸을 최대한 붙일 수 있는 걸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좋았던 게 EQ평을 하는 게 아니라 평타를 이 패시브 평타를 먼저 원거리에서 날려놓고 그 다음에 EQ 한 게 아주 이러면 이걸 주우면서 좀 더 예쁜 그림 예쁜 각이죠. 숙련도가 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라인 당기는 라인으로 만드는 게 좋겠죠. 어차피 당겨지는 라인이기 때문에 최대한 웨이브를 태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지울 필요가 있나 싶네요. 저 같으면 아마 지금 웨이브를 지울 게 아니라 이 웨이브를 이용해서 지금 오는 이 6마리 웨이브를 다 지운 이후에 그 다음에 웨이브를 지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상대방 미니언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웨이브가 지워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금 이 의도는 아마 이 라인을 조금이라도 프리징을 하는 구도로 만들기 위해서 미리 지워놓는 것 같은데 저 같았으면 이걸 다 태우고 지웠을 것 같습니다. 또 라인 컨트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은 있으세요?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십니까? 보시면 이벽을 계속 이용해서 라인전 하고 계시는 모습이고요. 물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들깨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킬각이죠. 미니언 아주 잘 되세요. 아이템은 바미의 신발. 아마 1200원이 있으셔서 바미의 신발을 바로 사신 것 같고요. 돈 쓰는 느낌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헤카림 상대로 이기고 있어서 바미의 불씨를 가는 건 좋은데 덤불조끼까지 가면 훨씬 더 쉽게 라인전 할 수 있어요.
철거를 드셨네. 저도 요즘 철거로는 생각보다 괜찮은 룬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궁을 차징해서 날리시잖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지가 않고 어떻게 했을 것 같냐면 지금 어차피 이 타워에 평타를 때려놨기 때문에 골드가 들어오는 건 묻혀놨다고 보시면 돼요. 미니언들이 쳐도 돈이 들어오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궁을 바로 차징할 게 아니라 2로 밀어서 여기서 딜 교환을 좀 하면은 헤카림 선택지는 두 개죠. 뒤로 가서 웨이브를 다 버리느냐 아니면 맞으면서 앞으로 뚫어서 이 웨이브를 먹느냐인데 아마 웨이브를 먹으러 가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밀면서 딜 교환을 한 후에 헤카림이 억지로 여기로 들어간다면 궁극기로 다시 꺼내버리면 아마 헤카림이 2급형 정도 맞고 체력이 70% 정도가 돼서 궁극기까지 맞으면 이제 반피가 된 상태로 여기 날라오겠죠? 그러면 뽀삐의 위치는 지금 어딜까요? 궁을 쓴 상태에서 여기겠죠? 여기에 있고 헤카림이 여기에 있다. 반피로 이 웨이브를 먹으러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럼 만약에 이 궁극기를 사용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썼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궁극기는 웨이브를 뭐 많이 태워봤자 한두 개 정도밖에 못 태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 헤카림이 오랫동안 안 보이면 그냥 백핑을 좀 더 격하게 찍고 라인을 밀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거는 미아핑을 찍을 게 아니라 경로가 확실하죠? 헤카림이 여기서 한번 보였었고 위로 올라가는 과에 보였는데 애들이 안 보여. 그러면 백핑을 좀 더 격하게 찍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동시에 라인은 열심히 밀고 말이죠. 이거는 더 칠만하죠. 역방향으로 이렇게 쓸 때는 원래 보통 저도 2편 큐를 많이 하는데 역방향으로 이렇게 상대를 밀고 반대방향의 큐를 쓰는 상황 있죠. 상대방의 경로가 이렇게 와야 되고 난 이렇게 밀었어. 그러면은 2평 큐가 아니라 2큐평을 깔아놓으면은 2하고 큐를 상대 퇴로 방향을 깔고 평을 치면은 터지는 데미지까지 맞출 확률이 높아서 저는 2큐평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더 세게 밀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전멸도 있는 상태고 헤카림이 마나가 이렇게 있으면 호응을 못하는 상황이죠. 굳이 여기서 이렇게 차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판단이 서야지 그 탑은 줄타기를 해서 상대방을 뭐 부른다거나 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이득을 보는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긴 살릴 게 아니라 계속 압박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제가 한다고 생각을 하고 커멘트를 드립니다. 이게 타워 버리고 범위 벗어나서 Q까지 깐 거 여기까지 좋았어요. 평타 계속 친 거 여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 무빙을 뒤로 할 게 아니라 이 케인한테 몸을 붙여서 계속해서 딜견을 한 후에 체력을 어느 정도 깎아놓고 궁극기를 차징해서 날리는 식으로 킬각을 잡았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즉시 평타를 쳤는데 상대방이 못 모르고 들어오죠. 가장 베스트는 방금 상황에서 Q를 W로 타이밍 맞춰서 끄는 다음에 QR로 킬각을 잡는 게 베스트긴 했는데 안 됐으니까 보죠. 자, 케인이 몸 밖에 몸 안으로 들어갔을 때의 팁을 드리면 저 몸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건 대쉬 판정이 아니라서 안 끊깁니다. W에. 하지만 케인을 끊을 수 있는 거는 Q스킬. Q스킬 하나를 끊을 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도망을 가기 위해서는 걸어서는 못 도망갑니다. 뽀삐한테. 그러니까 Q를 쓰겠죠. 그때 W를 켰으면 좀 더 예쁜 그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Q가 있는 상태에서 이거 플래시 EQ평 이렇게 해서 킬각을 잡으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저 같았으면은 Q플, Q플래시 2평 이렇게 잡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플래시가 아니라 Q플로 맞춰놓고 지금 Q가 있는 상태죠. Q플로 맞춰놓고 2평이나 아니면은 만약에 이 거리를 상대방이 플래시로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이 미니언은 이를 타고 가서 돌아오는 패시브로 마무리를 해가지고 쉴드를 받으면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딱 이게 돌죠? 그러면은 이게 돌죠? 그때 이를 써가지고 얘한테 맞추면 쉴드로 돌아와서 타워 데미지 한대 흡수하고 일로 빠져나가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쉽게 죽었네요. 뒤에 한타 내용도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한타다운 한타가 거의 없었고 이즈리얼과 제라스의 포킹으로 게임이 끝나가지고 한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서 아쉬웠던 점은 합류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을 해가지고 사이드 운영이 전혀 없었던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세줄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당신은 라인전을 되게 잘하니까 더 세게 압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스킬 콤보가 딱딱 맞아떨어지고 뭐 아다리가 맞게 플레이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투박하게 공격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이템 선택도 좀 공격력에 도움을 주는 아이템들도 압박을 위한 아이템들도 사는 버릇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활동 범위가 너무 좁습니다. 라인전 때는 거의 라인에만 붙어 있는 모습을 보이시고 한타 때는 계속 합류해 있는 느낌으로 게임을 하시는데 맵을 조금 더 크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텔포의 활용도. 텔레포트는 복귀 텔로 사용을 하더라도 잘 쓰면은 라인전에 크게 이득으로 주는 스펠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로밍각을 볼 때도 뒤텔이나 보스 타는 텔포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궁이었습니다.